있어요. 근데 이제 졸업식 날 이제 상 수여하시잖아요. 그래서 쫙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 이제 내가 받을 리허설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차례구나 하고 여기까지 딱 일어났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는 황광이 갑자기 네. 그래서 네.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앉았어요. 그래서 근데 하필 그날 어머니가 저 상 받는다고 옷 새로 사가지고 입히시고 머리까지 다 이렇게 해주신 한 상태였는데 얘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상을 딱 받고 내려왔어요. 넌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건가?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이게 누가 툭툭 쳐요. 딱 보는데 걔가 자리에 와서 저한테 상장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상장이 뭔지 하고 봤는데 제 이름이 적혀있는 상장인 거예요. 그건 뭐야 그게? 그러니까 옆에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 써 있었는데 그게 상장은 제 상장이었는데 네. 걔 어머니가 이제 학부모 그 뭐야 그 학생 자모회 같은 데서 예, 예, 거기에 이제 육성회장 뭐 이런 거 예, 예. 회장 같은 거 하시는 분이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. 이게 우리 아들이 받게 해달라. 그러니까 저는 친척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저 상 받아요 이래갖고 전화까지 다 해가지고 네, 어쨌든 뭔가 멋있게, 실수가 있어서 멋있게 상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그 차마 이제 할머니 얼굴 보니까 눈물이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네. 근데 그 분하고 예. 괜히 부른 게 너무 미안해지고 예. 막 이제 그때 좀 막 울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막 이제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네, 아 뭔가. 근데 되게 귀엽죠? 그렇죠. 상 못 받아서 울고 선생님들 아니 근데 그냥 나 상의 이름이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그럴 것 같은데 뭐. 단지 못 올라가서 지금 내가 설레발 친 게 너무 창피해서 할머니가 다 왔는데 네,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안 불렀으면 그냥 나만 그냥 그냥 그랬으면 될 걸 하는데 괜히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뭘 깨달았어요? 그러니까 설레발 치면 안 되는 거죠. 괜히 설레발 쳤다가 미리 이제 괜히 치고 가시면 안 된다. 네,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좀 느꼈다. 그러면 반대로 김칫국을 안 마셔서 득이 된 것도 있어요?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네. 시간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칫국은 독이다. 3년 동안 광희 형이 계속 이렇게 대구 동준이, 시완 형 이렇게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. 아하. 미리 김칫국 마시지 내가 될 거야. 나 잘 될 거야 보다.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. 오디션도 그동안 많이 봐서 떨어졌죠? 예. 혹시 해품달 사실 그 시완 형, 허염 역할 한 게 시완 형이랑 같이 해서 오디션을 같이 봤어요. 거기서 붙었어요? 예. 근데 시완 형이 됐어요. 근데 거기서 질투할 수 있고 막 이렇기도 한데 맞아. 근데 그것보다 아, 이 역할에는 형이 어울리나 보다. 이해가 안 가지만 네. 이 역할은 형이 어울리나 보다. 질투라 하긴 근데 전혀 화가 안 나요? 네, 저는 그런 거에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졸업식 때 아주 제대로 울었나 보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에서 그러니까. 더 트라우마가 강하게. 아니 아이유 씨는 이렇게 멤버들 간에 이런 거 보면 솔로가 어쩔 땐 좀 힘들 이렇게 같이 부럽거나. 부러울 때도 있죠. 그렇죠. 그리고 광희 오빠랑 셋이서 만나면 정말 멤버들 자랑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. 저는 그때 광희 오빠를 진짜로 다시 봤거든요. 정말로 정이 많구나. 아 근데 솔로가 좋을 때 많아요. 아니 그러면 혹시 이렇게 걸그룹 같은 거 좀 뭐 욕심 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? 아 지금 이제 와서? 혼자서 잘 나가려고 1인 기획사야 1인 기획사. 이제 와서 그거 나누려고 생각하면 그거 억장이 무너져. 지금 있잖아 MBC 신문에 대할 생각 있어? 선배님 저희 누구의 일이에요? 아니 그래. 이렇게 좀 마음고생할 때 특히 좀 네, 아니요 혼자 있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. 아니래 얘기하자 이각하게 좋다고 원래 무슨 일 겪으면은 다 어르신들 말 독방에 있는 게 편해요. 진짜 독방이 편해요. 그러면 모든 일에 기대를 안 해. 근데 기대를 해야지 사람이 좀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고 그러지. 뭔가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아니 근데 뭐 진짜 사나이 같은 거 찍으면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하면서도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. 왜냐면 미팅할 때 네 제가 뭐 이래서요 저렇습니다 이러니까 아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. 근데 저는 제가 느끼는 대로 한 건데 그게
어떻게 또 반응이 잘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아 내가 이번에 여기 들어가